381일이고 오늘이 219일 차인데요. 하루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며칠 밤만 더 지나면 1080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네요. 술도 차지 않으시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차 해양 플래기들을 폭풍사로 왔는데, 사실 폭풍사에 우리가 오겠다 보니까, 우리, 거부 형제님들이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폭풍사는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네, 자주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 뭘 뜻하냐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많이 와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자주 오셨다고 해서 좀 바꾸려고 했는데 변치 않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에 이렇게 기도할 장소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는 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소가 따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주어지는 폭풍사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면서 또 와서 보니까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이 뭡니까? 불광사를 다시 부흥시키는 거잖아요. 불광사의 법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법풍이잖아요. 불광사의 법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불광사의 법을 다시 흥하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풍사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풍사에 오면은 두 스님이 생각나요. 첫 번째로는 자장율사입니다. 자장율사께서는 중국 종남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백과를 얻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안장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받도록 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귀국하셔서 그 백과의 사리를 아주 아주 최고의 명당 자리에 안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선정했어요. 첫 번째로는 법풍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법풍사, 사자산 법풍사. 두 번째로는 오대산 중대사자. 세 번째로는 태백산 정암사. 네 번째로는 설악산 봉정암. 다섯 번째로는 양산 영축산 동도사. 이 다섯 군데에 안장을 했어요. 이 다섯 군데가 그쪽이 그 당시 최고의 명당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부처님 법을 널리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조그만 토구를 짓고 이제 성별 복음을 지키시고, 그 당시에는 이름이 흥룡사였습니다. 흥할 흥자에다가 편안할 영자에 흥룡사를 건립을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우리는 절을 지으려면 뭔가 간이건물 같은 걸 쳐요. 판넬로 짓기도 하고, 또는 컨테이너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컨테이너로 집을 줘도 요즘에는 굉장히 안락해요. 그런데 옛날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톡을, 그러니까 정별도구 뒤에 가면은 그 톡이 있습니다. 그 톡에서 기도하시면서 불사를 일으키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자장율사께서는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잖아요. 그 다섯 군데뿐만 아니에요. 자장율사가 세운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전설일 수도 있어요. 자장율사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자장율사의 이름을 빌려서 자장율사가 장건했다고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5대 정멸부흥만큼은 자장율사께서 직접 장건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그게 본다면 그 당시에는 여기가 그냥 산중이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큰 가람이지만 그냥 산중에 그곳에 조그만 도구를 짓고 불사를 일으켰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광사의 법을, 큰 스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스님이 또 나오셨죠? 또 한 스님은 진용절중 스님이세요. 이분은 사자산에서 사자산물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의 스승은 철강도윤, 도윤철강 스님이세요. 도윤 스님. 이분이 중국에 건너가셔서 그 당시 남전 보문 스님, 마조 도윤 선사의 제자이신 남전 보원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쌍봉사라는 곳에 쌍봉사가 저거 그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라도였던 것 같아요. 화순. 네? 화순 맞아요. 화순. 아, 감사합니다. 화순에 있는 쌍봉사에 가셔서 그쪽에서 선풍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풍을 완벽하게 일으키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불교가 우리 민중들에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열심히 펼치셨지만 그것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분의 제자이신 진묘절중스님께서 진묘절중스님께서 이 사자산 법분사 그 당시는 흥룡사였죠. 흥룡선언을 선언을 세우시고 흥룡선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선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그걸 이제 아까 자장율사가 세우신 때는 643년이고요. 이 진묘절중스님께서 이곳에 산문을 건설한 때는 886년이에요. 886년 이 시대만 하더라도 선불교가 확 일어난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불교의 시작은 821년 도의국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때로부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의국사도 사실상 선풍을 크게 일으키진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영도 스님이라고 제자를 키우셨고 영도 스님도 크게 일으키지는 못하셨어요. 그 다음에 채징 스님 때에 와서야 사실상 저희 장흥보임사에서 가지산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풍이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다시 말해서 진묘절중 스님이 선풍을 확 일으키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때도 그 선풍을 일으키시기까지 상당한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지 않은 황무지에 건설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분 당대에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 쉽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을 부흥시키는데 또 선법을 선풍을 일으키시는데 쉽지 않은 고난을 겪으셨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르침을 널리 흥하게 하셨다. 바로 이 두 스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분 스님의 정신을 오늘 그 두 분 스님의 기상을 잘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법을 우리 불광사에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흥사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두 분 스님의 뜻을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에도 정렬복원에서 참배하시고 그 기운으로 이 사자산의 기운으로 우리들 또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뜻대로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야말로 이 산은 사자산이에요. 사자산도 불교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치셨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사자우라고 해요. 사자의 울음처럼 포효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세상을 완전히 평정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자산에서 우리가 사자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자처럼 부처님처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